자, 오빠들께 정서의 립밤 인사드립니다. 자, 5월 되고 밖에 나갈 일이 많아지니까 숙제해 오시는 분들도 적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옷 만들기가 좀 힘들어지는 5월이죠. 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화이팅 하면서 옷 만들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커트를 만들 건데, 무슨 스커트냐면 요즘에 저한테 많이 의뢰가 들어오고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많이 팔고 백화점에서 많이 파는 머메이드 스커트. 머메이드 스커트. 자, 머메이드 스커트를 딱 하니까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 저거 날씬한 사람만 입는 거지 않냐고. 지금 저희 립밤 패밀리들은 평균 66 이상 이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아, 저걸 어떻게 만들어서 입으라고 하는 거냐고 막 지금 소리를 질를지도 모르지만 의외로 코디만 잘해서 이 머메이드 스커트를 입으면 굉장히 날씬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 스커트는 허리에서 이 아랫배 부분이 딱 맞으면서 힙까지 맞으면서 이게 오므러지면서 퍼지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땀이나 우리 그 시청해 주시는 눈팅 하시는 분들도 아랫배가 많이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입냐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셔츠를 살짝 빼서 입는다든지 안에서 셔츠를 넣고 이렇게 바깥에서 빼서 이렇게 코디를 한다든지 코디만 이 아랫배만 잘 커버해서 가려주면은 의외로 굉장히 뒤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날씬해 보이고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래요. 자, 원단은 스판기가 좀 있는 원단을 사용하시는 게 좀 이렇게 딱 맞더라도 좀 편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립바가 한번 패턴 한번 떠볼게요. 자, 제일 먼저 패턴을 뜨기 전에 제일 먼저 원형 패턴 준비해 주시고요. 원형 패턴이 준비되어 있을 때 기장을 정해야 되는데, 자, 머메이드 스커트가 허리서부터 허벅지까지 맞으면서 그 다음에 퍼질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밑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무릎 밑으로 내려가니까 기장을 한 종아리 정도까지 한 35인치 정도로 제가 머메이드 스커트를 떠볼게요. 자, 기장을 한번 놔볼게요. 자, 기장을 일단은 기장을 원하는 기장, 종아리라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장을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원형 앞판을 갖다가 딱 대주세요. 이렇게 원형을 대주시고 카피. 자, 다트도 있으면 다트도 카피해 주시고, 자, 낫지 부분도 표시해 주시고, 자, 이렇게 카피하신 다음에 다트가 지금 이 원형에는 다트가 지금 두 개니까 얘를 하나로 합쳐줘 볼게요. 하나로 합치면 1반이 합쳐지니까 너무 다트량이 크니까 잘 보세요. 자, 다트가 1반짜리가 1인치짜리 반인치짜리 1인치 반인치가 있는데, 얘를 가운데에다가, 자, 가운데는 힙하고 접어주세요. 이렇게 얘를 딱 반을 여기 힙 있는 데까지 접어서 쭉 놓아주신 다음에 이 위치 가운데 부분 이 위치에 다트를 1인치짜리, 자, 1인치짜리 다트를 잡고 그러면 여기 반인치 있던 애는 여기 반인치 정도를 이렇게 쳐줄게요. 자, 곡은 이렇게 써주세요. 이렇게. 자, 곡은 이렇게 써주세요. 자, 곡은 이렇게. 그래야지 아랫배 여기 부분이 좀 편하게 맞을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 써주고, 마른 분들은 이렇게 써주세요. 마르신 분들은 이렇게 써주시고, 잘 쓰는 거 잘 보세요. 자, 여기 곡, 고기 옆에 고기 마른 사람들은 아랫배나 이런 부분이 살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자를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5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랫배에 살이 붙는 분들은 곡자를 이렇게 놓아주시면 굉장히 아랫배 부분이 여기 부분이 편하게 나와져요. 자, 자 쓰는 거 그러니까 날씬한 사람하고 보통인 사람들하고 자 쓰는 게 틀린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시면 반인치가 없어지고 1인치만 놓고 다트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다트를 날씬한 애로 잡아. 자, 다트를 잡을 때 날씬한 애로 잡아주세요. 앞판. 그래야지만 날씬하게. 자, 쓰는 거 잘 보세요. 이래야지만 머메이드 할 때,
5 이상 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쓰는 거, 그러니까 머메이드 굉장히 예쁘고 편안하게끔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건데, 곡을 이렇게 그 엽성 곡을 이렇게 써주고, 다트는 홀쭉이로 써줘야 돼. 자, 직선으로, 그 대신 반대로 제가 이게 두 스타일을 지금 동시에 설명하니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 일단은 5 이상 되는 분들은 곡자를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5 이하로 되시는 분들은 곡자를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자, 다트도 5 이상 되시는 분들은 날씬한 이렇게. 이렇게. 자, 반대로 5 이하로 되신 분들은 직선으로. 직선으로. 자, 이렇게 놓으면 뭔 차이냐면, 자세히 보시면 요만큼 차이, 여기 부분이 편하게 놓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 부분을 좀 맞게 할 것인지 차이거든요. 자, 내가 어떤 그 아랫배가 좀 나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곡을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요래야지만 굉장히 여기가 예쁘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자, 얘가 허리서부터 15인치 정도 되는 밑으로 내려왔을 때, 자, 허리부터 15인치 정도 내려오면 약간 허벅지 정도예요. 허벅지. 여기 허벅지, 여기 허벅지 정도. 허벅지 정도에서부터 허벅지까지 맞으면서 그 다음에 몸에 퍼질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대로 내리는 우리 원형 패턴이 H라인이었으니까 여기서 반인치를 들어와서 곡자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타이트가 되는 거야. 여기가 좀 맞았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맞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세히 보세요. 여기 그대로 내린, 여기서 그대로 내린 H라인에서 3인치 정도 나가서, 잘 보세요. 여기서 그대로 내린 데서 3인치를 나가서, 자, 곡자, 요렇게, 자, 요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요렇게. 곡자, 요렇게. 자, 손 잘 보세요. 제가 손 쓰는 거 잘, 다시 보여드릴게. 자, 힙까지 맞고, 요렇게 쓰고, 그리고 요렇게 3인치 나간 데랑, 얘랑, 요렇게 연결. 그러면 선이 요렇게 연결될 거예요. 자, 이렇게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에 이 중심에서도 3인치를, 자, 여기서 3인치 정도를 똑같이 얘랑 아까 얘 쓴 것처럼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게 앞판이니까 볼씨를 놓고 이렇게 놓고, 자, 또 이쪽을 3인치를 나가서 얘도 여기서부터, 자, 요런 식으로. 자, 너 좀 어렵나요? 자, 오늘 쉬운 거를, 패턴 중에서도 쉬운 스커트를 가져왔는데 뭘 뜨든지 패턴자만 들어가면 좀 어렵죠. 하여간 지금 모든 패턴은, 제가 뜬 패턴은 에그모드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알죠? 500원. 그냥 500원을 결제 시스템 때문에 한 거니까요. 자, 500원에 필요하신 분들 너무 어려운 부분 사서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얘를 자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자를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르기 전에, 자, 이렇게, 이게 앞판이에요. 앞판을 뜨는데 제가 앞판을 한번 잘라볼게요. 잘라보는데 종이를, 자, 이거 자르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자르는 걸 잘 보셔야지 되는데, 자, 먼저 자 자르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쪽 부분을 제가 자를게요. 자, 이렇게 잘랐어요. 그 다음에 풀을 이렇게 붙여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요 선이 이렇게 비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선 비치는 거를
놓고 여기랑 여기를 잘라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르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7/4분의 1. 그럼 여기서부터도 똑같이 길이가 맞게끔, 직각, 여기 직각을 맞게끔. 자, 여기도 10,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게끔, 이렇게 해서 자로 끝에 부분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 이렇게. 만나는 애를 이렇게, 이렇게 맞추셔서, 여기랑 만나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얘도 이렇게 그려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놓은 다음에 잘라 볼게요. 앞판을 떴고, 뒷판은, 뒷판을 만약에 뒷지퍼로 입으실 거면은, 저는 지금 앞판 뒷판을 패턴을 같이 사용할 거예요. 자, 근데 뒷판에다가 지퍼를 뭐 넣으셔야 돼. 지퍼를 넣고 뒤쪽 부분도 이렇게 더 벌려 줄 수는 있어요. 더 밑에 폭을 넓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뒷부분에다 절개를 넣어서 지퍼를 넣으면서 뒷부분에다 넣어서 앞판 뒷판을 따르게 뜨셔도 돼요. 그냥 저는 근데 앞판 뒷판을 같이 사용을 해서 재단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볼씨 이렇게 볼씨로 앞판 놓아주시고요. 그 다음 엇갈려서 놓아주실게요. 자, 이렇게 재단이 다 됐으면 미싱하러 가겠습니다. 자, 뒷중심의 지퍼 밑으로, 뒷중심 지퍼 밑으로 뒷중심을 한번 박아 줄게요. 자, 이렇게 다 사방을 이렇게 쭉 박아 주시고요. 뒷부분에. 자, 밑단 말아봤고, 벨트 달아 볼게요. 자, 시접들을 다 갈라 주세요. 시접들을 다 갈라 주시고요. 자, 시접을 갈라 주시고, 오비도 이렇게 접어 주시고요. 오비 다 이렇게 접어 주신 다음에 벨트를 달아 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머메이드 스커트를 만드셨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저 립바도 다시 좋은 아이템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